이것이 바로 미라지 침낭입니다. 총중량 745g, 압축 부피는 4.8L.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 5도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침낭입니다. 미라지의 성능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발란드레가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쇼킹블루 침낭의 제작 컨셉을 이용하여 두 개의 튜브가 내부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튜블러벨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드를 보면 이 부분이 침낭의 안쪽 튜브와 바깥쪽 튜브와 연결되어 최대의 보온력을 만들어내 미라지 침낭을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인 침낭의 형태를 보면 미라지가 인체의 곡선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발란드레의 전형적인 디자인처럼 이것이 베플, 즉 침낭 내부의 칸막이를 만드는 원칙이며 이러한 해부학적인 베플 디자인이 인체의 형태에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풋박스를 보면 삼각형 모양의 칸을 사용하여 인체의 구조적인 형태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발 부위의 다운 중량을 최대화하여 밤사이 있을 수 있는 동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후드 주위에는 조임끈이 내장되어 있으며 더블 클립을 사용하여 간단히 조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게 되면 침낭에 카라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라지가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침낭의 카라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라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초경량의 최대로 압축 가능한 침낭입니다.